문제 풀기 전에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지. 뭐 계산식을 좀 하나를 외워야 되고, 네? 정밀도라고 하는 게 이런 그림이 있어. 항상 측량학책 제일 처음에 나오면 이런 그림이 딱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지구의 곡면으로 봤을 때 지구고, 평면으로 봤을 때 지구의 두점 간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얘는 대문자 d다 이 말이야. 네? 그랬을 때 D하고 D 차이에는 이게 뭔가 같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거리 오차라 그러고, 그 거리 오차를 실거리로 나눈 거를 정밀도라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거리 오차가 요식하고 요식하고는 D를 나눴냐 안 나눴냐의 차이가 되니까 똑같은 식 R제곱에 D제곱이 D를 하나 안 나눴으면 D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식의 포맷을 보고, 그 다음에 요 D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하면 이런 식이 되거든. 그치? 정밀도를 n분의 1이라고 만약에 n분의 1이라고 써주면, 그러면 이제 n분의 1에다가 12의 r제곱. 그러니까 이 n분의 1이 100만분의 1이냐, 뭐, 10만분의 1이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의 거리는 루트에 비례하는 거야. 12와 r제곱은 바뀔 리가 없으니까. 네? m 값에 루트 값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분의 1하고 뭐 만분의 1하고 하면 100배 차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100만으로 나눴냐 만으로 나눴냐의 차이가 되는 거야. 100만으로 나눈 거하고 만으로 나눈 거하고 뭐가 크겠어? 만으로 나눈 게 크겠지. 100만으로 나누면 더 크게 나눈 거 아니야. 근데 그 루트를 베끼면 몇배 차이가 돼? 10배 차이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만분의 1이라 그러면은 10의 5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야. 그러면 요거에 10배, 220kg가 되겠죠. 그치? 220kg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지. 얘는 70이 돼. 그러니까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으로 나눴으니까 3으로 나눈 거야. 3배 아니야, 3배. 그러니까 22에 한 3배 정도 하면 66, 요 정도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70이 되는 거야. 10에, 이거 10만분의 1일 때, 10만분의 1일 때, 얘는 만분의 1일 때.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거리 오차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정밀도하고 거리 오차하고는 정밀도에다가 뭐만 더 곱한 거야? D를 하나 더 곱한 거지. 네? 그러니까 정밀도 10만분의 1에다가 D를 곱해봐. D. 70을 곱하는 거지. 응? 10만분의 1에다가 70kg를 곱해. 그게 거리 오차가 되는 거고, 얘는 만분의 1에다가 거리를 곱해. 220kg를 곱하는 거야. 요게 거리 오차가 되겠지. 얘는 22kg에다가 100만으로 나누는 거지. 100만분의 22kg. 그러면 22mm가 나오는 거야. 이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겠냐, 이거를? 네? 봐봐. D분의 D-D가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제곱이야. 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D를 곱해주면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거리 오차는 정밀도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거리 오차 D-D를 구하기 위해서 D-D는 100만분의 1에다가 거리 22km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포맷이 딱 요거야. 네? 포맷이 딱 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2km는 km라고 하는 단위가 100만 mm거든. 100만 mm. 왜냐? 1km는 1000m지. 1m는 1000mm지. 그치? 1km는 1000m, 1m는 1000mm.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하면 mm에다 1000배, 1000배 두번 해주면 k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야? 이게 100만이란 말이야. 동그라미 6개. 그러니까 22km는 2200만 mm야. 22 곱하기 100만.
밀리미터. 그거를 100만으로 나누니까 100만, 100만 없어지고 22mm가 남겠지. 똑같은 원리로. 이 70kg를 10만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70kg를 10만으로 나눴어. 그러면, 킬로미터는 100만 밀리미터니까 10만 센치겠지? 10만 센치. 밀리미터가 10개가 모여야 센티미터잖아.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란 얘기는 10만 센티미터라고. 동그라미 하나 지워서.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70cm지. 0.7m가 되는 거야. 0.7m. 거리 오차를 구하시오. 만약에 뭐 이런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나온다면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요거는 알잖아. 100만 분의 1일 때 22kg라는 건 알지. 그러면 거리 오차는 얼마냐? 그러면 22kg에다가 100만으로 나눠갖고 22mm다. 혹은 2.2cm다. 이렇게 쓰는 거야. 2cm다. 대략. 그게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면 요 틀을 하나를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문제를 이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